우산으로 쑥 찔러보더니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한 노인이 아파트 통로로 지금 쭉 걸어옵니다. 자, 현관을 지나서 화단 쪽으로 고고! 자, 들고 왔던 우산으로 휘적휘적 뭘 막 해요. 자, 화단에 자란 넝쿨을 막 헤집습니다. 자, 그러고는요, 넝쿨을 따라서 담장 저 끝으로 쭉 가더니 목표물 발견! 아이고, 이제 손을 뻗어서 타을락말락, 으여여여여여, 잡았다! 노랗게 잘 익은 늙은 호박을 챙겨서 갖고 온 가방에 담고 저렇게 담아서 그대로 화면 밖으로 사라지겠죠. 자, 팀장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? 어렸을 적 딸기설이 전 적이 있는 김은배 팀장님. 저건 설이가 아니고 절도 아닙니까? 절도입니다. 저거는 지난 3일 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 있는 농산물 절도 사건인데요.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사실은 아파트 화단에 그 호박을 심었습니다. 호박을 심어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보다시피 한 노인이 와가지고 우산으로 휘적휘적 하더니 넝쿨을 따라가면 넝쿨 끝에 호박이 있거든요. 그 호박을 딱 따서 가방에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런데 저 호박은 사실 노부부가 그 호박을 심어는 잘 안 크고 나머지는 안 크고 하나만 잘 커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따먹지도 않고 애지중지 키웠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와 봤더니 저런 잘 키운 호박이 감쪽같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상심이 컸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 고령이 노부 대신에 이 제보자는 아파트 주민인데 대신 제보 사건반장이 제보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호박을 잘 키웠지만 따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 누가 가져갔지? 참 걱정을 했지만 이 제보자 생각하기에는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집에서도 화단을 누가 몰래 훔쳐간 거로 봐서는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절도가 벌어지질 않길 바라면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남의 호박을 따간 농산물 절도범 그 호박을 다시 갖다 주시고 사죄를 하세요. 그러면은 과거에 따셨던 그 딸기는 어떻게 할까요?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